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고난주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성찬 목요일로도 불리고 또 세종 목요일로도 불리는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고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받고 싶은 것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것, 어떤 것들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16절,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볼까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다, 맺다라는 말,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맺을 열매들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맺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감당하다, 참는다, 생기게 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감당하고 참고 생기게 하고 인도하는 것, 열매가 맺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 주시는 것, 이 말은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단단한 뿌리가 되시는, 단단한 기둥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가지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나눔의 열매, 또 예수님께서 낮아짐을 보여주셨던 낮아짐의 열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열매이겠죠. 그래서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 동안,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간 동안 구하는 것들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가 세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성찬 목요일, 세종 목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피와 살,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요일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고생했던 그 발을 보시고 발을 닦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그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발을 닦아주셨고, 그 따뜻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 맺어가는 한올 가족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보셨고, 지친 발을 보셨고, 더러워졌던 발을 보시고 닦아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